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AI가 산업계에서 아예 생소하게 여겨질 때부터 AI를 눈독 들이고 발전시킨 곳이 있습니다. 바로 솔트룩스인데요. 오늘은 이런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와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대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솔트룩스가 찾다 보니까 기술 특례 상장 1호 기업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인공지능 기업으로 거의 국내 최초에 만들어진 회사이기도 하고요. 솔트룩스가 2000년에 인공지능 기업으로 창업을 했으니까 만 24년이 됐고요. 네. 그리고 상장도 국내에 최초로 상장한 인공지능 기업입니다. 업력이 매우 기시고 네. 그만큼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제가 뵈신다고 생각해서 좀 봤더니 우리끼리는 이렇게 언론 프렌들리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많이 나가는 네. 건 아니고 많이 네. 불러주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려운 기술 얘기를 굉장히 쉽게 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몇 방송에서 뭐 100만? 이상 이렇게 네. 뭐 뷰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불러주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200만 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자, 네, 지난해 좀 주가 많이 올라와 있다가 지금은 조금은 좀 내려와 네, 있는 네. 상태인데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니까요. 실적을 보면 역대 지난해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영업 손실은 3년째예요. 맞아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솔트룩스가 그 2008년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적자를 상장 한 해까지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지난 3년간 동안에는 대단위로 상장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뭐 전 세계 인공지능 회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규모 R&D를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규모 하드웨어하고 그다음에 자체 IDC 센터를 설립을 해서 흔히 말하는 AI 반도체 관련된 거를 대규모로 구축을 해서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큰 거라면 그 외가 저희가 하고 있는 B2B나 B2G 비즈니스가 메인이지만 재작년부터 해서는 B2C 사업, 예를 들면 구글이나 네이버나 또는 뭐 아마존 같은 형태의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AI 서비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하더라도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대략 200억가량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 회사하고 거의 같은 규모의 회사를 또 M&A도 했어요. 이런 형태처럼 미래 성장을 위해서 AI R&D 또 자체 하드웨어에 관련된 거하고 대규모 AI 반도체 구입, 요즘은 그게 자산이라고도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저희가 신사업을 하기 위한 B2C 사업의 전개, M&A까지 하는 대규모 투자가 작년까지 이루어졌고요. 연간 뭐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100억에서 200억 정도를 지난 3년간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10에서 15%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막대한 투자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하고요. 그게 이제 턴오버가 되는 첫 해가 올해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올해가 턴오버 되는 시점이라고 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런 숫자 찍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돼요? 개선 목표치라고 하면? 일단 작년에 저희가 그 AI 기업으로는 최대 매출이죠.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300억을 넘겼는데요. 올해는 500억이 넘어갈 게 이미 거의 확정이 됐고요. 저희 목표는 600억 매출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매출액이 80%에서 100%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저희 상반기 그 확정되어 있는 사업의 규모가 수주 확정이 된 규모가 작년도 연말 기준에 80%를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지난 3년 동안에 대단히 큰 투자를 했었던, 말씀드렸던 뭐 하드웨어나 이런 신규 투자가 올해는 이제 거의 투자가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본격적으로 B2C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관련된 것이 올해 이번 달 말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또 성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전통적으로 보면은 흑자 전환이
저희가 계절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4, 4분기에 흑자 전환이 보통 됐었는데 올해는 당겨져서 3, 4분기 초에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성장을 할 수 있으려고 기대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대규모 R&D로 인한 투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 적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뭐 하반기에 편중되는 매출 구조 역시나 극복을 위해서 이제 순조로이 수주도 잘 달성을 하고 나가고 계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게 이 솔트록스 매출 구조를 보면 B2B나 B2G 쪽에 좀 편중이 됐었는데 한파일을 또 열기 위해서 B2C 쪽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안을 조금 더 상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솔트룩스는 원천 기술 개발을 뭐 특허가 저희 그룹사 전체를 포함해서 등록된 특허가 150개 이상이 되니까요. 네. 출원 특허로 보면 200개가 훨씬 넘을 정도로 막대한 R&D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B2C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핵심 역량이 있는 연구개발진을 스피노프에서 자회사로 확대를 했어요. 플루닛이라는 회사하고 구버라는 회사입니다. 이 플루닛은 영상 생성, 음성 생성뿐만 아니라 AI 비서,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네. 인공지능 기반한 에이전트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 AI 비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해줘요? 개인 비서면? 개인 비서가 전화 대신 받아주고요. 메모도 해주고 뭐 예를 들면 여행 중이실 때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 여러 정보, 예를 들면 그 안에는 챗GPT 같은 저희 자체 루시아 엔진이 들어있어서 연애 상담도 할 수 있고 근처에 맛집 추천도 할 수 있고 하는 일종의 대화형 인공지능 비서가 됩니다. 손비서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지금 뭐 알파 베타 서비스로 하고 있고 다음 달부터 본 서비스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상 생성에 관련된 것이요. 저희가 지금 본격 서비스를 한 지가 9개월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텍스트를 주면 인공지능이 영상을 생성을 합니다. 심지어는 파워포인트 만든 걸 던져주면은 알아서 영상을 그 파워포인트에 기반해서 생성도 해요. 지난 9개월 동안에 생성된 영상이 20만 개 이상입니다. 국내외에서 이 플랫폼 위에. 저희가 영상 하나를 한 5분짜리 만든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한 1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간은 한 일주일에서 2주가 걸리고요. 그 영상 하나 만드는데. 근데 지금 이 B2C 서비스에서 영상 생성 서비스는 20만 개 이상을 만들어내는데 실제로 한 영상 생성을 하는데 5분에서 10분이면 되거든요. 시간을 엄청 단축했네요. 예, 그리고 전체 생성된 영상 20만 개를 150만 원씩 생각을 한번 계산을 해보신다 그러면 비용이 3천억이 넘어요. 만약에 이 전체를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이 일일이 만들었다면 3천억 원이 들 거를 거의 무료에 가깝게 낮춘 거죠. 그 이 영상들을 보면 방송, 제품 소개, 마케팅, 뉴스 등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AI가 영상을 생성하는 서비스를 누구라도 쓸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전 세계 30개국어로 더빙이 돼요. 가상인간이. 네. 그래서 뭐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B2C로 나오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 있는 저희 미국 자회사인 구버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고오버를 붙인 건데요. 뭔가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서비스 알파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베타 서비스가 6월 1일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거는 인공지능이 저를 위해서 전 세계 조사를 하고 리포트를 써주기도 하고 조사한 결과를 저희가 에스쿠구버라고 하는데 질문하면 대답도 해주는 심층적인 분석을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네. 실제로 얘가 써주기도 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B2C 서비스가 대한민국은 아직은 없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서비스하기 위한 준비가 지난 3년 동안에 응축되어 있다가 이제 폭발력 있게 튀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거 서비스 지금 비용 네. 받고 무료예요? 전체 사용자 중에서 네. 아까 말씀드린 영상 생성은 네. 무료로 하실 수 있는데 최대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한 달에 20분, 30분밖에 못 쓰셔요. 예. 그래서 그거를 넘게 쓰시는 분은 유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왜 네. 여쭤봤냐면 그게 이제 또 언젠가는 수익화를 더 그럼요. 크게 키우는 시점이 당연히 필요하실 테니까 그럼요. 제일 궁금했어요. 네. 그 말씀 중에 아까 루시아 얘기 네네. 하셨는데요. 관련 성과를 조금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루시아라는 건 국내에서 몇 개 안 되는 초거대 언어 모델, 자체 초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국내에서 뭐 유명한 걸로는 아마 네이버의 클로바X가 있겠고, 또 LG AI 연구원에서 만든 게 있는데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자체 이 정도 규모의 인공지능을 만든 회사가 5개 미만이라고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전 세계 인공지능 리더보드가 있습니다. 그 리더보드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공지능끼리 성능을 이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 세계 1등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1등을 유지하고 있고 또 3등으로 갔다가 또 2등으로 올라가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번 달에 아주 압도적인 루시아 새 엔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새 엔진은 지식까지도 빠르게 학습을 하고 자신의 기억에 해당이 되는 것을 증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 루시아가 소프트웨어이면서 AI 모델일 뿐만 아니라 루시아 온이라고 해서 하드웨어 일체형의 제품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어렵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기업 내에 설치를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보안 같은 것들 또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하드웨어 시스템에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과 하드웨어와 GPU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하드웨어 일체형 소프트웨어인 루시아 온이라는 제품이 나와서 굉장한 경제성을 확보한 거죠. 기존에는 한 3억 정도를 들여야지 구현 가능했었던 인공지능이 5천만 원 수준으로 낮춘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기업들은 다 도입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미 그 하드웨어 일체형 루시아 온이라는 제품도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초거대 언어 모델 좀 겨룰 수 있을 만한 경쟁사가 그러면 국내에서 짚어보면 국내에서는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슷한 성능을 내고 있는 곳이 네이버 클로바X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보다 솔트록스가 잘하는 거 뭐예요? 저희는 엔터프라이즈에 더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B2C 서비스로 일반인을 타겟하고 있잖아요. 네이버 포털을 통해서. 네. 근데 저희는 지난 20년 동안에 기업과 공공 부분에 집중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다 안전하고 보안에 강력하면서도 실제로 기업 내부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뭐 ERP라든지 그룹웨어라든지 이런 시스템하고 안전하게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모두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강력하고요. 두 번째는 각 기업이나 각 도메인, 예를 들면 금융이다, 보안이다, 화학이다, 바이오다. 그러면 이 각각 부분에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나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라도 가서 바로 설치를 하고 데이터만 던지면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해서 그 인공지능이 금융 관련된 인공지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바이오 인공지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빠르게 학습하고 또 도메인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대표이시기도 하지만 AI 전문가시기 때문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이버가 AI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네,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야 이제 B2B하고 B2G 중심의 사업을 하다가 이제 B2C에 특히 AI 비서를 포함을 한 서비스로 확대를 하고 있다면 이제 사실 네이버는 구글과 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보자면 잘하고는 있지만 더 큰 도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그 애플이 새 아이패드를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뉴럴 엔진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네네. 그 효과, AI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대표님? 그럼요. 인공지능을 많은 분들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와 데이터의 덩어리입니다. 네.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데이터라는 것은 학습을 하기 위한 데이터이면서 동시에 인공지능 자체가 데이터 덩어리예요. 우리는 그거를 모델이라고 하죠. AI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AI 모델 자체가 숫자 덩어리고 데이터 덩어리인데 그 데이터 덩어리가 스스로 학습도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체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자회사인 오픈 AI, 챗GPT를 만든 회사지. 이 회사들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현재 반도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예를 들면 데이터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그럼 구글을 둘 수가 있죠. 그런데 구글만큼이나 미래에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애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애플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확히 표현하면 설계 능력이죠. 네. 그리고 이미 맥북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들은요, 엔비디아하고는 다른 형태이지만 GPU를 대체할 수 있는 NPU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NPU는 Neural Nets 빠르게 분석하고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도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역량을 빠르게 확대를 해서 AI 반도체를 강화시키고 이거를 이제 뭐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맥북 그리고 또 휴대폰에 들어가는 순간에 요즘 흔히 얘기하는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 더 강력한 그 경쟁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현재 이제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독주를 하고 있는 IDC 그러니까 전산 센터에 있는 반도체도 애플이 굉장히 강력하게 엔비디아를 쫓아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애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플랫폼도 있죠. 본인들이 이제 확보를 해놓은 iOS라는 플랫폼과 그 다음에 앱스토어에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타겟으로 해서 AI를 집중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이 있다는 것도 그 애플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뭐 머스크도 그렇고 워런 네. 버핏도 그렇고 이렇게 발언하는 자리에서 보니까 AI 당연히 이 메가 트렌드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하지만 잔인한 AI 잘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뭐 영화처럼 인간 통제 이런 건 좀 오버이고 과장된 걸 수 있지만 사실 뭐 일자리 대체 이런 얘기는 뭐 동반돼서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AI들 받아들이고 같이 가야 되는 걸까요? 네. 뭐 쉽지 않은 질문들이죠. 근데 제가 오히려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무서워요. 네. 어려운 질문 마시고요. 제가 오니까 네. 여기 오는 길에 보니까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더라고요. 네. 길에 차가 많아서 10년 후에 택시 중에서 몇 퍼센트가 자율주행 택시로 바뀔까요? 10년 후에요? 네. 거의 뭐 90%, 80, 80, 90% 될 것 같으세요? 20년 후는 어떨까요? 더 높아지겠죠. 네. 네. 과거에 저희가 그랬던 사례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마부가 또는 인력 거꾼이 택시를 운전하는 형태로 전환이 됐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거는 기술이 도입되고 발전하면서 우리 호모사피엔스들은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충분한 임계값을 넘어가면은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제가 종종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무기가 혹시 뭔지 아세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1년에 13만 명을 살해를 해요. 근데 우리는 길거리에 차를 다니게 하죠. 왜냐하면 그 자동차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가치와 편안함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AI도 마찬가지 그 과정을 겪을 텐데요.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한 제 답 중에 하나는 자동차를 보면 아는데 자동차는 우리가 세 가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첫 번째 해당이 되는 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안전하게. 차선을 그리기도 하고 중앙분리대를 만들기도 하고 신호등을 구성을 했죠. 그러면서 사고를 덜 나게 하면서 규칙을 지키도록 사람들을 했죠. 그리고 운전면허증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보다 안전하게 이걸 사용하도록 한 거죠. 네. 기계를. 두 번째 방식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규제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 앞에서 30km 넘게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감옥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규제나 법규를 통해서 징벌적 배상이나 잘못했을 때 그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게 있겠고요. 세 번째는 그러고 나서 어떤 분이 사고로 돌아가시면은 이제 집에 찾아가서 뭐 5억이든 10억이든 금액을 드리면서 이왕 돌아가셨는데 어떡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보험이라는 것을 그걸 해칭을 하려고 하죠. AI도 저는 마찬가지 과정을 거치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향후 20년 동안에 아마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당연히 인공지능일 것이고요. 그 인공지능이 주는 임팩트는 거의
우리가 인류가 핵을 발견한 것만큼이나 네. 큰 임팩트를 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다 안전하게 사용을 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보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잘못 썼을 때에 규제를 하거나 징벌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한 각종 단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업이 발생하거나 또는 저희가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대신에 우리가 근무하는 시간이 대략 지금 뭐 45시간, 6시간이라면은 30시간 초반대나 혹은 20시간 후반대까지도 근무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노동운동 역사가 결국엔 노동시간 단축하는 것과 결을 같이 했으니 그런 면에서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제가 그렇죠.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네. 더 큰 대한민국의 숙제는 지금 올해 연도 학계 출산율이 0.7 이하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20년 후에는 안타깝게도 저 같은 사람이 아직 건강을 해서 65세 이상의 초고령층이 지금의 정확히 두 배가 됩니다. 네. 그리고 20세부터 60세의 인구가 지금의 절반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리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AI와 같은 형태의 지적 노동의 자동화 도구는 필연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시장은 수십 배가 아니라 수백 배 이상 커질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20분간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오시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